여정연의 세계 일주 50개국 멕시코 아카풀코. 아카풀코 데 후아레스는 멕시코의 게레로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원주민 말로 아카풀코는 석양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겨우 60만 명에 불과하지만 많게는 매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도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3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차로는 거의 7시간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남부 터미널, 테르미날 델 수르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아카풀코에 들어오니 시우다의 멕시코와는 달리 더운 기운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아카풀코의 9월 평균 기온은 32도였고 12월 평균 기온은 27도였는데요. 겨울에도 수영을 즐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골프를 치기에는 조금 더운 편이었습니다. 아카풀코의 골프장은 페어웨이가 야자수로 아름답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페어웨이와 워터헤저드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카풀코의 치안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4년 미국 국민들에게 아카풀코 여행을 자제시켰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쿠바가 아니지만 거리에서는 가끔씩 올드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카풀코의 해변은 오래된 지역인 소칼로, 20세기에 인기 있었던 소나도라다, 그리고 새로운 호텔이 즐비된 디아만테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깔린다 비치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수영장이 딸린 호텔이 5만원 정도라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호텔 수영장은 다소 비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카풀코 해변은 파도가 일지만 파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라케브라다라고 하는 곳은 아카풀코에서 죽음의 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45m에서 좁은 수로로 다이빙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수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아카풀코에는 다이빙을 배우러 오는 관광객도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카풀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